한번 싹 오오오 이런 게 이제 올해 사실 와 멋있는데 네. 알차기 오오 겨루기 그 이거 가능한가요? 3단 차기 한 번만 따다당 아! 오 고려를 야 시작 기압도 넣으세요 하하하하하하하 하! 와! 어이! 하! 어이! 오, 쌍절곤이 갑자기 나왔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네. 네. 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네네. 김종국 선배님께서 네, 네. 명언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네. 자, 먹을 때까지가 운동이다. 그렇죠. 아. 네. 자, 오늘 먹는 것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 먹는 먹방인가요, 오늘? 운동 끝나고 먹어야 좋은 음식. 그냥 클린하고 깔끔하고 네. 약간 프로틴이 첨가된 음식 그래서 국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뭘 할 거냐 네. 아 제가 아무리 수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가장 좋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닭가슴살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쵸 그건 맞죠 네. 근데 닭가슴살을 사실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도 네네. 사실은 뻑뻑하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사실 네. 뭐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섭취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 번에 그냥 흡수를 시켜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네 닭주스 아 형 아, No way No 닭주스 혹시 No 그거는 닭주스. 음식이 아니고 마실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자, 닭을 네. 삶을 때 네. 귀찮아서 그렇지 좀 소주 좀 넣고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뭐 비린내 제거하고 네, 뭐 대추 넣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린내가 제거가 돼요 잡내가 이 잡내를 제거 안 하고 비린맛이 좀 올라오거든요 이 비린맛 사실 꿀로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꿀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입에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코를 막고 그냥 마셔버린 깔끔하게 이 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코 막고 아! 미치겠다 진짜 그다음에 사장 하나 딱 끝 제가 사실 네. 약간 그 썰어나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제가 노아 형을 진짜 처음 봤을 때 네. 맨 처음 봤을 때 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야, 그럼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니, 끝까지 들어요 네. 아, 약간 노아 형 이상한 냄새 나는데 네. 갑자기 가방에서 무슨 텀블러를 딱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닭주스 아, 그렇죠. 를 드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되게 코를 막고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네, 네. 냄새가 번씩,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이제 코를 막고 마시고 네. 또 배고프면 맛있었거든요 그때는 음미하면서 먹어요 아~ 배고프니까 와~ 네. 그래서 저 그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뭘까요? 근데 아 얘가 이거 닭가슴살 주스인데 되게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드시는구나 주스 자 닭주스 만드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레시피 일단 첫 번째 네. 닭가슴살 먼저 삶아야 돼 자 먼저 삶을게요 여러분 오케이 네 닭 연기자 삶아야죠 예준이 형이 닭가슴살 보고 닭 연기자라 했어 닭 연기자? 네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 끄고 1.2L 자 일단 불 켜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닭가슴살 꺼내야죠 바로 아 오늘은 닭가슴살 말고 스테이크 주스 한번 만들어봐 아 형 닭가 오리지널로 가야죠 네, 그 소고기 주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노아 형이 평소에 먹는 네 진짜 먹는 아 여러분 1인분 양으로 할까요 그러면 1인분으로 오케이 1인분 양으로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아 그 두 개 안 들어가요? 네? 닭가슴살 두 개 안 들어가요? 아 1인분 때 하나만 넣어요? 없어서 아 왜냐면은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넣었는데 형 뭐 엄청 많을수록 맛이 없어지니까 우리 플리들이 진짜 먹을 수 있도록 오케이.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아까 저 냄비 하나 더 갖고 올게요. 냄비 큰 냄비에 바나나 옥수수. 아, 아이고. 근데 옥수수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에? 오케이, 새거 됐어요 다시. 네. 바나나. 위생이 되게 좋아. 바나나 여기 위에 있다. 요거지. 오버쿡트가 생각나는데. 바나나. 냄비를 들고 있어. 오케이. 바나나. 자, 여러분 바나나를 왜 넣어야 되냐? 네네. 바나나가 일단 가장 좋은 탄수화물인 걸 모두가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아, 전 당연히 알죠. 알죠. 자, 그러고 저게 그 나트륨 배출이 되게 좋은 많이 됩니다. 벗겨졌나요? 벗겨져 있었어요. 아... 맛없게 말고 진짜 맛있게. 딸기. 딸기 지나간 것 같은데. 아, 딸기. 네. 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딱 하나? 하나밖에 안 주냐? 그냥 아무거나 넣는 자, 것 같은데 이게. 딸기를 여러분 좀 여러 개를 넣어야 되는데 딸기가 하나씩 없잖아. 다시 해볼게. 딸기 바나나 주스는 맛있는데 진짜로. 딸기 여러분 딸기 조금 적당히 많이 넣으면 돼요. 좀 넣고 싶은 만큼 한 제 생각에는 한 6알? 6개. 네, 일단 2개 넣다 치고 5개 6개 넣다 치고 갈게요. 그다음에 익었나? 아, 이게 동동동 떠야 돼요. 익으려면. 아직 안 익었네. 이거 다 익어갔다 거의. 자, 그리고 꿀. 물. 물이 있었네? 아, 이거 쓰면 되겠다. 오케이. 꿀. 꿀 나이스. 아, 잠깐. 꿀로. 잠깐만. 아이고. 하시면 이거 잡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꿀팁이 저렇게 닭가슴살 끓이면은 닭 육수잖아요, 남은 게. 그 닭 육수에다가 라면 먹으면은 닭 육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잡내 제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 하지? 변기. 그만. 그때 오케이. 제가 봤던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아이, 다 익었다. 다 익었어. 자, 이제 물을 버려야지. 색깔이. 근데 여기다 버리면 좀. 잠깐만, 여기다 물을 버릴게요. 물을 어떻게 버리지?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 오케이. 다른 데다가. 오케이. 자, 병. 아까 박스. 응?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잠깐. 자. 병이요? 냄비. 아. 아, 병이 아니고 냄비. 자. 여기다가 물만 따를게요.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 맞죠? 컨트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오! 와! 안 돼! 아이. 그 뜨거워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잠깐만. 하지? 에? 못 보나? 근데 이거 사실 뜨거워도 이렇게 잠깐 잡고 아 뜨거워하고 하면은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지? 아, 저 넣어야 되는데. 이거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찍으면 될 것 같아. 네. 아, 안 찍혀. 어머. 찍기 없나? 어떡하지? 다시 삶아야 되나? 찾아보면 뒤집게 보니까 부침가루에다가 딱. 아이고. 김치 자작하게 넣어가지고 김치전 기름 싹. 둘러. 오케이. 오케이. 노릇하게. 와! 아, 뭐야? 아, 진짜 넣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네, 저거 아. 밑가루 저거 믹서기를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됐다. 오, 됐지. 됐네. 됐잖아. 네. 나이스. 물. 좋아요. 물. 원래 여러분 우유 넣어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 물 깨졌어. 구입. 우당탕탕 요리 교실. 물. 소스류에 있나? 기타 있었어? 저 가스통 있잖아요. 아니 물. 아, 오케이. 가스통이 왜? 가스통은 어디서 나온 거야? 거기 있길래. 가스통을. 여기 물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물은 안 파나 봐. 조심히 가야 되는구나. 깨져버리네. 몰랐어. 오케이.
자, 물은 그냥 이 닭가슴살이 그냥 잠길 때까지 부어주면 돼요. 잠겼나? 안 보여.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300ml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꿀. 꿀은 그냥 너무 많이 넣으면, 아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살찌고 달아요.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넣었지? 닭가슴살, 바나나, 딸기, 꿀 넣고. 그다음 꿀 넣었고, 네, 물 넣었고. 뭐 넣었지 내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딸기 넣었잖아요. 네. 여기 딸기 넣으면은 딸기 닭주스고, 블루베리를 넣으면 블루베리 닭주스가 되고, 딸기 대신에 아몬드를 이렇게 한 줌 넣잖아요. 하루 네. 먹는 양만큼. 네. 그걸 다 넣으면은 고소한 미숫가루 맛의 닭주스가 돼요. 아, 미숫가루요? 그러니까 바나나, 물, 닭가슴살, 꿀 이렇게. 저기 형 탄산수 넣어도 맛있겠다. 맞죠? 탄산수는 잘 모르겠어. 이상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일단 갈아볼게요. 색깔이 좀. 아니 색깔이 형 오. 제가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런 색은 아니었나?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아니야, 그때 블루베리 맛이었어요. 아 그래요? 블루베리 색깔이요. 이거 뭐야? 이거 일단 따라 보죠 한번. 잘못된 거 같은데. 팥죽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많이 잘못됐는데. 볼. 아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 근데 사실 저 믹서 채로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넘치게 그냥. 어? 그렇죠. 오. 어? 자, 여러분. 네. 닭주스 완성입니다. 와. 어, 사약을. 아, 야, 이렇게 하면 이게 흘리는구나. 어? 오. 이렇게 흘러가네. 오. 나의 흔적을 남기겠어. 네. 이거 누가 주문했나요? 그냥 다 주문 안 했어요? 떨어뜨렸는데 이거를 왜. 자, 사진? 한번 찍어야죠. 우리 플리드 기념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네. 오, 좋은데요? 죄송하다. 오케이, 요거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다 찍어요! 스크린샷. 어? 나이스! 사약 아니냐고? 아. 오? 잘 가라. 맛이 1도 없어요. 박자. 야, 얼마나 좋아. 먹고. 자, 저는 이제 좀 맛있는 거 또 운동하고 이제 토마토 네. 파스타 은근히 살이 안 찌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셔서 보여드리려고요. 네. 제 거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 네. 닭가슴살 넣어도 돼요. 베이컨 대신에. 네. 뒤 한번 돌았다가 에임 맞추고 앉았다가 무빙. 네. 아 지금 서든 어택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너는 재료부터 면부터 해서. 삶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면 그러니까 재료를 다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뭐 토마토 한다고? 파스타요. 토마토 파스타. 네.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그렇죠. 제 그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로... 있나요? 아 그렇죠. 그건 다 만들어진 거잖아. 아니죠.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를 만드는 거는 토마토부터 갈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토마토 페이스트가 있는데 퓨레나 그게 있을라나 모르겠다. 자 그냥 토마토로 할게요. 여기 토마토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에 토마토 이거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토마토랑 양파랑 같이 그 칼로 막 이렇게 맞아요. 해갖고 그냥 기름에 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조금 다릅니다. 자 버터. 소금 좀 넣고 소금 넣어야죠. 설탕 좀 넣고 아 그렇죠. 기름 두르고 그쵸 버터 베이컨 넣고 고기 좀 넣고 뭐 형 잘하시네. 그냥 불에다 찹찹 그냥 면 쌤 거 넣고 그쵸 형 면수 한 3스푼 넣고 또 찹찹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형 그쵸 아. 역시 요리 박사 안 놔. 반면형이었으면 여기서 아 그쵸 아 아니에요 이랬을 것 같은데 잘하네 바질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잘못됐다 근데 토마토가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야, 진짜 진정한 요리사는 네. 재료를 탓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90% 이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 케첩 좀 넣어야 되나? 네. 케첩 넣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마법 소스 케첩. 마법 소스 넣어야 돼. 올리브 오일 안 가져갔죠. 그렇죠. 이거 가져가고 이러면은 대충 치킨 스탁만 있으면은 재료는 거의 치킨 스탁? 네. 치킨 스탁. 치킨 육수. 아. 치킨 육수를 팔아요? 따로 그렇게? 갑자기 배고파졌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리가 없.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있을 텐데. 닭고기 육수. 어, 진짜 있네. 와, 저걸 팔아?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저걸 파는 거야? 네. 맞아요. 면 삶을 때 저거 넣는 거야? 네, 아, 면 말고 이게 팬에다가 할 때 넣는데 소금, 아, 소금. 소금, 설탕은 저는 신맛 좋아해서 필요 없고. 자, 오케이. 렛츠 고. 이제 냄비 어디 있죠? 아까 형 버린 거? 뭐가 되게 철저하게 하긴 했다. 일단 물 끓여야죠. 아니, 거기 아야. 거기 바닥에 넣어야 돼. 바닥에. 그렇지. 물 틀고 어, 그. 물 틀어. 아니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고. 그거 아니고. 아이고. 그거 수도.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자. 아, 파스타 먹고 싶은데 진짜로. 진짜 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소금 넣어야 됩니다. 이 바닷물 정도. 난 배고프다 갑자기. 진짜 배고프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을 때려 넣습니다. 그래야 면이 좀 더 쫀득쫀득해지기 때문에. 뭐야? 소금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때려 넣어요? 네, 때려 넣어야 돼요. 소금물 맞습니다. 맛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냥 막 넣어요. 짤 네. 때까지.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진짜 짜겠다. 됐습니다. 이제 끓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 껐어. 지금 불 끈 거야. 불 껐어. 지금 불 껐어. 자리가 넓으니까 여기에다 할게요. 팬을 달구고 네. 그다음에 올리브 있잖아요. 네. 식초. 깜짝이야. 아까 근데 식초가 왜 들어간 거죠? 잡내 없애려고. 자, 올리브유를 투하. 여러분, 그 잡내 없애는 거 식초 넣는 거는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잡내 없애는 방법을 봐야 돼요. 오? 자, 오? 오모.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버터. 버터 어디 있어? 일단 양파. 빨리 써. 이거 안 썰었구나. 그냥 통으로 넣어서 볶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와, 이 디테일하게 다 되네. 신기하다. 같이 썰어 그냥. 오, 버터. 신기하다. 오, 버터. 멋있는데. 오케이. 아, 나도 이런 거 할 거야. 좀 멋있어 보이게. 나 이상한 거. 뭐 닭소스 했는데 니네 여기 너무 야,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나랑? 맞춰줘야지 좀. 아, 형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 전에 일단 버터부터 해야 돼요. 버터 버터. 아, 형. 간단한 거예요. 멋있는 거 아니고. 올리브 더 넣어요? 아, 버터구나. 버터 이 정도만? 버터를 읽다가 면 넣고 한 번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니 아니야. 오. 뭐야야야. 아니 뭐야야야야. 야. 오. 오. 어야야야야. 좀 아니 좀 뒤로 좀 가서 해. 아니 아니 그 아니 이거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빼면은 뒤로 빼면 돼. 빼면 여기서 아니 아니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눌러봐. 다시 눌러봐. 눌러봐. 거기서 여기서 뒤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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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마우스 자체를 옆으로 옮기라고. 옆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되는데? 오 안 돼 안 돼. 오 큰일 날 뻔했다. 오. 야야. 보니까 은호가 게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오, 됐다. 오. 뭐야? 어? 까뿡. 어? 옆에다 버렸어. 어떻게? 에이 진짜. 넣다 치고. 아우 진짜. 아, 주워서 넣으면 되겠네. 잠깐. 아, 주워서 넣어. 펜 좀 끌게요. 펜 좀 끌게요. 어. 아, 너무 많이 달궈서 이러면 안 돼서. 어씨, 주워 넣을 수 있구나. 이게 위생적으로는 참 좋지 않네요. 네, 아, 그럼 뭐 다 씻은 거예요. 아, 씻은 거예요. 네. 아. 퐁퐁으로 아까 다 씻어가지고. 그냥 땀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땀바닥에. 이것도 그냥 가열되면은 다 이게 소독 되고. 자, 익힙니다. 자, 카라멜라이징 될 때까지 양파. 네. 물을 끓었나요 지금? 팬네 푸실리 이걸로 할게요. 오늘은 토마토파스타 네. 이걸로 해도 맛있습니다. 면 투하합니다. 7분. 지금 어, 내가 그 얘기였어. 지금 배치 이동되잖아. 아까 안 됐어? 다 넣어요. 많이 그냥. 오케이. 됐다. 아까 안 됐어요. 와, 대답하는 거 4초, 5초 뒤에 하는 대답.
자, 이렇게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건나 아직 아니겠죠? 이제 아. 자, 이거 이렇게 양파 갈색으로 됐잖아요. 이제 불 꺼 뜹니다. 이거 조금만 더 익히자. 면수를 국자로 이따 좀 넣을 거예요. 예. 네. 빨리. 고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토마토 파스타에. 아, 고기 베이컨 원래 넣어야 되는데. 아. 아니, 그 소고기 아, 베이컨 한 장 넣어. 저기 안에 있잖아, 냉장고에. 아니, 냉장고 뒤에 냉장고. 아니, 그 반대편 냉장고. 아니, 완전 훨씬 냉장고. 소고기 있었어요? 어, 있었어. 소고기. 베이컨 있다. 베이컨 있다. 어, 베이컨 있다. 나이스. 베이컨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아, 까먹었어. 아니야, 그래도 넣어도 돼. 베이컨 원래 썰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이컨은 많을수록 좋아요. 야, 요즘에 알지. 여기에 이제 치킨 스탁 조금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수프를 바로 치킨 스탁 너무 많이 넣었다. 오케이. 이건 좀만 넣어야 돼요. 짜기 때문에. 아, 근데 나 저걸 파는 걸 처음 알았어. 네, 푸실리 하나씩 그렇게 넣는 거죠? 아니, 아, 잠시만요. 물 버려야지, 물. 아, 근데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오, 아까 나 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어떻게? 아, 다른 냄비에다 버려야 돼. 아, 지금 저 냄비에 버려. 아, 야, 오, 해서 다 물 다 버렸어 지금 버렸어. 오케이. 오, 오? 좋아. 거기다가 이제 부으면 되잖아. 아, 오요 잘. 좋다 지금. 팍. 어, 아야, 아이고. 어, 재료 반은 버렸어. 괜찮아. 일로 와 너.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불 켜고 볶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직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차피 열기가 있어가지고 터를 조금 더 넣어요. 이제 이걸 볶습니다. 팬 어딨어? 아, 면수 조금 넣고. 면수? 다 버렸잖아, 아까 면수. 아, 그거 면수다, 그거 면수다. 이거 면수 아니야? 죄송해요. 저 뭐야? 형, 그거 변수 아니에요? 야! 야, 저 넣어도 돼. 뒤집게 어떤 거 사건데? 어? 있다. 아니, 저 넣어도 돼. 변수. 자, 이제. 은호 형 잘하는데? 원래. 익히고. 그러니까, 아, 은호가 저 넣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 왜 안 돼?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젓는 볶아야 게, 되는데 젓는 게 없어. 아. 저절로 볶아지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치킨 스타까지 넣고 면수 못 넣었지만 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맛있어요. 아니, 닭수 어때요? 면수 대신. 닭수요? 네. 아니 형. 네. 그러면 이거 식당부터 백수 될 것 같은데. 자, 요 정도. 베이컨 조금만 더 익히. 베이컨 익히다라 토마토 타겠다. 야, 완성된 거야? 완성이야? 자, 플레이팅까지. 네. 이게 파스타예요? 맞습니다. 자, 네. 네, 자, 죄송하다. 거기다 부어야지. 네. 잘 부어야겠다. 이쁘게. 예쁘게. 아예야. 아이고, 소스 다 버렸어. 어떻게? 건더기밖에 안 남았어. 다시 못 주워요? 국자로 한번 싹 꺼봐. 야, 너 진짜 못한다. 아이고. 오케이. 종목 변경. 올리브오일 어디 갔어? 아, 거의 올리브오일 붓게? 여기 알리오올리오로. 아. 그렇게도 돼요? 원래? 됐어. 뭐야? 자. 야,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게 네. 게임 인식 이상하네. 네. 감자튀김이에요? 한번 오븐에 한번 넣을까? 사진 한 장 할게요. 그 앞에 거. 오케이. 야,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자, 여러분. 도우노의 토마토 파스타 완성입니다. 여기.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잠깐. 손님한테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주려면은 이거, 네. 주문을 먼저 받아야 돼. 그 컴퓨터에. 어, 저기 뒤에. 그렇지. 거기다가 얹어야 돼. 저기 컴퓨터. 안 움직이지? 그냥 거기 위에 상자 위에. 어, 왼쪽에. 주문이 어디 있어요? 거기 저기 컴퓨터. 컴퓨터.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건 쓰레기통이고. 컴퓨터 컴퓨터 아니 저 앞에 헤이 헤이. 네. 자. 천천히 저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주문 토마토 파스타. 이거랑 비슷한데? 소원해. 나이스. 나이스. 과연. 야. 마이너스 34야! 자, 다음! 하민이! 2였는데 너는 34야! 하민이! 지옥에서 온 파스타인가요? 저는 뭐 할 건가요? 그냥 간단하고 쉬운 거 정석대로. 정석대로? 네. 그럼 우린 정석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봐도. 내 닭주스를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니요. 다음에 한번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참치 스테이크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오케이. 정석대로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아, 이거나. 이거 아니, 보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정석대로 한 게 아니잖아. 아, 그런데. 아, 여기 다 이게 메뉴가 나와 있잖아요. 참치를 먼저 꺼낼게요. 오케이. 잠깐 여기 있었죠? 좋아요. 참치인데 소고기를 구워보면 어때? 아 아니야, 저는 그냥 해봤어. 그 명성을 한번 올려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참치 아까 있었. 이거 이거다. 아니네? 네? 네? 참치. 네. 나이스. 여기서 요리를. 아니 내가 아까 보니까 네. 치즈가 안 들어가서 명성이 안 좋았네. 파마산 치즈를 넣었어야 되는데. 맞네. 소금과 블랙페퍼를 소금. 아 냉장고 문 닫아야 되는데. 아까 영어 레슨 때 배웠죠. Pepper, salt and pepper, hair. 영어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블랙 페퍼? 왜 없지? 분명 있었는데. 아 내가 페퍼 아까 놨어 선반에. 아 놨어요? 아, 맞네. 그것도 안 뿌렸네. 아 내가 이유가 있었구나. 명성 34는 좀 심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나는 1밖에 안 됐는데. 자 5그램씩 했습니다. 34면은 34배야. 각 면을 80 부으세요. 식당 문 닫아야 돼. 아니 내가 닭축스보다 맛이 없나. 닭축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죠? 아~ 먹고 내가 봤을 때 아 두 대 쉐이크 달라니까 네. 생각보다 맛있네? 이런 거 드신 것 같아요. 네. 오. 거의 약간... 기름 안 둘러도 돼요? 올리브유? 어? 왜? 그냥? 네. 뭐 그런 말 없는데? 내가 볼 때 버터 생각나면 맛있어요, 버터. 아니야, 정석으로 가기로 했어. 오케이, 정석으로 네, 진짜 한번 제대로 가보자. 근데 원래 버터 같은 건 좀 살짝 바르고 굽지 않나? 아 근데 참치에서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나? 참치가 기름이 나오네. 여러분 참치에서 원래 기름이 나오네. 참치가 기름이 없기로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부위마다 달라. 아 뒤져볼까? 오. 그러니까 약간 닭가슴살처럼. 오. 응?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꽂혔어, 대박. 자, 하미 잘한다. 저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좋은데요?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거 손으로? 아니야. 이거 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너무 또 많이 구우면은 또 그러니까 약간 미디엄 레어로. 오! 나이스. 아, 이렇게. 오! 이렇게. 나이스! 거 제자리에 딱이다 오 제자리에 면을 뜨겁게 해서 아 접시에 올린 다음에 레몬 20g 레몬 슬라이스 레몬 잘라야 된대 일단 접시 오케이 몇 등분 아 몇 등분인가라고 적혀 있었어 여기다 넣고 오케이 참치는 안 잘라도 되잖아 봐봐 몇 등분이래 레몬을 4등분으로 접시에 올리래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아 뜨거우니까 뒤집게 뒤집게로 여기다가 놓고 오케이! 잘했다 오잉? 좋아 왜냐면 옆에 레몬 들어가야 되잖아 오케이 레몬 나이스. 레몬
눈이 됐다. 한번 씨 끄고 레몬 안 씻어요? 씻어요? 어디? 레몬 원래 씻는 건가요, 레몬? 레몬이요? 네. 레몬 레몬을 안 씻으면 되지 않아? 오케이. 생과일 바로, 느낌으로? 아니 칼로 바로 베어야지. 오케이. 칼이 없어. 칼 뒤에 있어요. 반대편 뒤에. 땅바닥이 있어. 저기 땅바닥. 끝에. 거기 있어. 땅바닥에. 아니 땅 여기 새거 있어. 여기 요거 요거. 새거 요거 새거. 여기 하나 남았잖아. 아 요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등분. 하나. 화이팅. 둘. 하고. 응? 좋다. 위에 올려야 되네. 위에다. 좋다. 아, 아, 접시에 올리는 거 맞아, 맞아. 참치 위에다가 올리는 거 아니야? 참치 위에요? 아, 옆에 이걸 참치 위에다가 올려야 돼. 참치 위에. 앉아 형. 레몬 옆에 두고 4등분을 아, 해 가지고 짜 먹는 거 아니야? 아, 여기 그림에는 오레가지. 아, 오레가노 가지. 아, 참치 위에 올리는구나. 봐 봐. 참치 위에 올려져 있잖아. 봐 봐, 봐 봐. 그림 봐 봐. 어, 저거다, 저거다. 응, 참치 위에 있잖아. 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명성 좀 깎일 수밖에 없죠. 오레가노 가지. 가지를 넣으라고요? 오레가노 가지. 그냥 가지 넣어도 모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처음 들어보는 가지 이름인데. 저도요. 오레가. 됐다. 플레이브 오레가 어? 노년까지. Let's get it. 평풀. 야 이거는 가지처럼 안 생겨. 이건 풀립 아니야? 가지 안 같다 되게 생긴 게. 됐다. 어? 뭐야? 어? 어 다 올렸어. 천천히 가야 되네. 아. 아. 잘라줘야지 또. 사각. 사각. 됐습니다. 사각. 사각. 어? 오레가노 가지 없어졌어. 땅바닥에 떨어졌을 거야. 주워봐봐. 앉아서. 아이 새 거 줘야죠. 야, 네가 그럼 내가 뭐 하든. 알겠어. 그러지 마. 알겠어. 어땠어요 라임? 오레가노 오레가노년 가지 플레이브 평플. 오레가노 노년기까지 우리 플레이브 오래가자 평플. 오레가노년 가지. 오레가노 가지에다가 앞에. 노년까지 아, 년을 붙인 거야? 네, 아, 노년기까지 어, 제가 제일 먹음직스러워요. 네. 가지를 까지라고 해서 어때요 형? 죽이는데? 와 와 진짜 와 진짜 반응이 오 화면 잘 만들었는데? 좋은데? 예쁘다 예쁜데? 이거다 이거다 좋아. 과연 명성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 과연 과연 맛이 없나 봐. 나이스. 오! 오! 아까 마이너스 형 플러스 형 몇이었어요? 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넌 플러스 1. 형 마이너스 34? 어. 마이너스 30. 뭘 몇이었냐? 공식 불만 이건 뭐야? 진짜. 오! 와, 완벽해요. 어? 온도 완벽해요. 어, 아까 나도 그거 볼 걸. 그러니까. 내 건 못 봐? 형 형 거? 내 거 내 거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는지. 아, 못 보는구나. 아, 없나 보다. 아, 내 거 어떻게 맛봤는지 궁금한데. 아니, 뭐 안 봐도 저는 알 것 같지만. 아, 오늘 아주 나이데이했어요. 아, 네, 요리가 힘드네. 우리 플리들한테 이 닭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다는 게 네.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주 많은 플리들이 따라서 이제 할 것 같아서 벌써 가슴이 벅차고 아, 이렇게 막 네.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 그거 말고 만드는 과정. 아, 과정. 이건 게임이니까 던진 거지. 전 절대 던지 저는 그 자리에 바로바로 치워요. 어. 이건 진짜 네. 인정입니다. 저는 어질러 놓는 거 자체 싫어해서 바로바로 바로 치웁니다. 노아 형 진짜 깔끔해요. 그래서 이걸 많은 플리들이 따라해서 운동을 하고 마시면 어떨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운동 형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충격적이었어요. 명성이 무슨 마이너스 34가 제 비장의 무기인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인데 네. 조금 아쉬운 결과였고 뭐 요리도 요리지만 저희 뭐 태권도 그리고 저희 플리들에게 또 이제 건강해지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용한 또 그런 운동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네. 좀 뿌듯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MC님은 어떻게? 아, 근데 저는 형의 파스타를 실제로 먹어봤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요리 과정과는 사뭇 다르다. 어, 진짜 네, 달라요. 맛과 그거는 다르다. 네. 그리고 닭순수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너무 일치하다. 아~ 너무 똑같다. 아니야, 야 색깔이 그러진 않았어. 비슷. 저거 그냥 똥색이잖아. 맞아요. 너 그때 안 먹어봤잖아. 못 먹었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이게 전 한 입 먹어봤어요. 그리고 형 첫 만남이 첫 인상 형 혹시 그거 뭐예요? 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아~ 하게 좀 그렇죠. 그래. 다음에 먹어봐 진짜. 전 먹어봤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 한번 먹어봤어. 맛있잖아. 근데 그때 노아 형이 저한테 야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갔을 수도 있거든. 아, 그때 맞아, 여름이었어요. 맞아. 여름이었는데 가지고 맞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괜찮거든. 한번 먹어볼래 했는데 아, 신맛이 그냥. 유통기한이 깜짝 놀랐어. 보장이 되게 신내가 확 올라와서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의도치 않게 은호가 한 입 먹고 아 갔어라는 걸 아, 듣고 버렸어. 아 약간 실험으로 와 그런 생각은 아, 없었는데 너무 타이밍이 네네. 어, 미안합니다. 아야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안 간 걸로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친 듯이